맙소사, 모페르가 당신을 속였군요. 모페르, 잠깐! 야. 야. 뭐야 이거? 인형이 왜 이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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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장미가 있다고? 하,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왜 항상 이야기에는 끝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봤는데 막상 이 상황이 되니 역시 긴장되네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서오세요, 아담.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끝내보자고요. 그 와중에 크림빵 있는 거 무엇? 저장, 저장. 여기가 어디야? 열리지 않는다. 고장난 것 같다. 가장 소중한 친구. 그림은 난도질되어 있다. 밀폐어 같은데? 나와 닮은 인형이 가득 들어있다. 안에는 찻잔과 티백 세트가 들어있다. 좋아요, 아담. 제 집에 어서 와요. 한잔 하시겠어요? 이건 제 취미가 차 마시는 거거든요. 어때요? 한잔 하시는 게? 음료를 마신다. 분기점! 이건 진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안 마신다고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진 않으니까 아니요. 뭐, 마시기 싫으시면 별 수 없죠. 악몽을 다 해치워버렸죠, 아담. 그 아이들은 모페르의 방해자 역이었기도 하지만 꿈속의 관리 역이기도 했어요. 당신 덕분에 꿈속은 엉망이 됐죠. 당신 덕분에 많이 곤란해졌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당신에겐 목적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당신을 방해했어요. 당신은 그 아이들을 처리해야 했겠죠. 나도 그래요, 아담. 저도 당신을 처리해야만 해요. 때론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없애야 할 때가 있죠. 준비됐어요, 아담? 날 이해해줘요. 뭐지? 무슨... 에? 거대화되나? 그 약간 옛날 파워레인저처럼 막 조그만 애가 막 깽판 치다가 파워레인저한테 처발리면은 으악 이러면서 쓰러지다가 마녀가 막 빔 같은 거 날려주면 완전 거대화 되잖아. 우와. 어. 오. 대박 사건. 뭐지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지? 감도 안 잡히는데? 손바닥을 때릴 순 없잖아. 근데 뭐 공격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냥 뭐야, 뭔가 하려는데? 뭐야 저거? 오, 비에치롱? 약간 초리언인가? 어어어, 얘를 때리라고? 어때? 아, 여기에서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군요. 핑크만 무시하고 쟤만 겁나 패면 돼요. 아, 근데 왜 날 닮았냐고 기분 나쁘게.
저거 왜 이렇게 귀엽냐? 날아가는 거. 좋아, 다시 싸다고. 싸다고 파티. 아, 왜 저 핑크색 얘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별로 못 때렸다. 아, 뜨거! 뭐야! 아이, 불꽃! 와,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하긴 이게 맞는 게 이상하긴 한데. 와. 어? 아, 비켜봐, 얘들아! 하하, 니꽤 니가 빠진 꼴! 어? 야, 이제 불꽃도. 불꽃도 날라온다, 야. 집중, 집중. 한 대나 더 맞으면 저 죽어요. 우와! 와, 개 깜짝 놀랐다. 어, 사라진다, 사라져. 일로, 우와! 와, 뒤질. 좋아, 지금이야, 겁나 때릴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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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오! 우와! 뒤질 뻔했어! 위험, 위험. 오. 아, 저기. 얘들아. 미안한데, 좀 비켜봐. 난 얘를 겁나 패야겠어. 오! 한 번에 업데이트 때렸다. 와, 나이스. 나와 닮은 인형이 가득 들어있다. 해치웠나. 이제 서서히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풀피네요. 어? 원래 집이 이렇게 타 있었나요? 약간 지워졌네? 원래 이랬나? 그래서 밀폐율은? 뭐야, 못 돌아가? 엥? 여기가 아닌가 봐. 보스를 잡고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나? 아니면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여기로 갈 수 있구나. 꽃잎. 거의 다 온 거야. 장미, 장미. 멈춰! 어? 마지막 남은 정신인가? 트레지. 전 당신이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그저 모페르한테 세뇌당한 꼽조각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왜 꿈을 깨우려는 거죠? 그야, 꿈을 깨우면 모두 현실로 돌아갈 수 있잖아? 나도, 모페르도, 꿈속 모두.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모페르가? 맙소사, 모페르가 당신을 속였군요. 뭐? 꿈을 깨운다는 건 해방이 아니에요. 종말이라고요! 모페르만 빼고 모두 죽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꿈속 모두가. 애초에 그녀 말고는 꿈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우린 꿈속 존재고 그녀는. 모페르, 잠깐!
뭘 한 거야? 걱정 마, 아담. 테레직의 주특성이 바퀴벌레보다 더한 끈질김이거든. 다치면 쥐새끼보다 힘이 약해지지만 꿈이 있는 한 죽지 않아. 트레직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혼란스럽지? 알아. 어차피 우린 꿈의 끝까지 왔어.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지. 숨길 수도 없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길이 있잖아. 계속 앞으로 가보자고. 약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해되고 있어요? 내 예상이야. 내 예상인데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모페르의 꿈속이에요. 장미의 꿈속에 갇혔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미는 뭔가 연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 모페르의 꿈속이랑 모페르 외에는 전부 다 그냥 꿈속, 가상의 존재인 거지. 근데 꿈의 세계가 펼쳐졌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이 꿈속의 존재들은 자신들만의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제 모페르는 계속 이 꿈에 갇혀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깨면은 꿈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꿈에 존재하는 애들이 계속 쟤를 꿈에서 깨지 못하게 막는 거고. 잠겨있다. 문에 그림이 붙어있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 아담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장 아끼던, 그니까 모페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한 것, 그의 일부. 에? 가지고 와야 돼? 트레직의 일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에서? 인형이 짓뭉개져 있다. 인형 일부를 가져가시겠습니까? 헐. 그 인형은 아까 망치고 죽은 애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형이 서로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담이랑 트레직이 같은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애증의 존재인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어. 나도 제 예상이라서 그런 건데 오페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자 이제 이 꿈에서 자아를 가진 존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도와주고. 인형 조각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었다. 장미다. 책을 읽으면 과거로 간다.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옛날, 꽤 옛날, 꿈속에는 한 여자아이와 한 인형만이 존재했어요. 그들의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둘은 서로를 의지했고, 이 세계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무언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들을 섞어 꿈속 세계를 엮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소녀는 꿈속 깊은 곳에서 동화책 한 권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인형과 함께 책을 열어봤고 둘은 그곳에서 과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죠. 또한 소녀가 있으므로 이 꿈이 유지된다는 것도. 기억을 찾은 소녀는 꿈속을 나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인형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난 집에 돌아갈 거야, 소녀가 말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인형은 그녀를 꿈속 가장 밑바닥으로 꽂아버렸답니다. 더욱 오래전 과거, 그녀가 꿈을 꾸기 전 이야기. 복작복작 우리 가족, 읽어보시겠습니까? 복작복작 우리 가족.
가족은 함께 생활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는 날 사랑해요.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가족이란 날 보호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날 잘 알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놀이동산에 놀러간 일, 생일파티 등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가족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조용히 해. 애 깨잖아. 하, 당신이 애를 위해 쓰면 애초에 이러질 말아야지. 그렇게 소설이 좋으면 둘이 나가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당신 같은 치맥기 있는 여자랑 같이 살 남자가 누가 또 있을 줄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데?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 모패를 깼구나. 엄마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자고 있을래? 그치만 잠이 다 깬 것 같은데. 우리 딸 먼저 잘 자고 있으면 엄마가 내일 수족관 데려다 줄게. 정말? 그래 그래 먼저 자고 있어. 아빠는 이야기 만들기가 취미예요.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하지만 항상 아빠는 슬퍼 보여요. 엄마는 깜빡깜빡 대마왕이에요. 저번에도 카드를 두고 나가서 집에 급하게 돌아오셨답니다. 엄마 아빠는 자주 다투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하시는걸요. 와! 엄마 나 상어 보고 싶어. 아기 상어 뚜루루. 죄송. 그래 그래 상어가 그렇게 좋아? 상어는 짱짱 세잖아. 그럼 상어가 어디 있는지 모페르가 한번 찾아볼래? 설마 두고 가요? 응! 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저장은 안 되고? 야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꿈속에 물체들이 보이네요. 수조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장식용 붉은 돌이 들어있다. 아, 일부러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까먹나? 수조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인 것 같다. 읽기가 어렵다. 수조하는 텅 비어있다. 와 이거 내가 봤던 거다. 가짜 모형 상어다. 상어를 먼저 보기 전에 옆방을 잠깐만 들어가볼게요. 화장실이네. 난 여자이니까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 돼. 여긴 뭐야? 잠겨있다. 뭐지? 어떻게 손 씻는 것도 없어요? 휴지도 없고. 싸고 그냥 바지 올려야 됨. 와우. 유리벽 넘어 상어가 보인다. 와 상어다! 상어야 안녕? 오씨 깜짝이야 씨. 우와 잠수부 아저씨도 안녕? 엄마도 불러와야겠다. 엄마가 없겠지 이제. 엄마? 화장실에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 어딨어? 뭐야? 왜 전화 안 받았어? 출판은? 뭐? 왜 또 퇴짜인데?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또 뭐가 문제야? 엄마? 아, 오페르. 상어는 찾았니? 어.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엄마 걸음걸이 짱 빨라요. 내 뒤를 아주 바짝 쫓아오는군. 유리벽 넘어 상어가 보인다. 잠수부 아저씨가 먹이 주려나봐. 봐봐 엄마. 아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담? 아담?
아담이 아빠 이름이었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당신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못하겠어. 어, 상호가. 나랑 진지하게 집에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잠깐 일 나가는 거야. 금방 올게. 잘 기다릴 수 있지? 응. 그래, 그래. 잘 기다리는 착한 아이한텐 선물을 줘야지. 이게 뭐야? 우리 모패를 주려고 사왔지. 얘 이름은 아담이야. 아빠랑 이름이 똑같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인형을 아빠라고 생각해도 좋단다. 이 인형이 아빠? 맞아. 오페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인형이 아빠 대신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도 얌전히 있어야 한다. 올 때 우리 오페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림빵도 잔뜩 사와줄게. 와와! 아빠 정말 금방 오는 거지? 그래, 그래. 그럼 몇 밤 자고 나면 오는 거야? 열 밤만 자고 일어나면 올 거야. 금방 올 거란다. 오늘의 공연은 거인간 전쟁의 제주 쇼! 와, 저것 좀 봐, 엄마. 그래, 그래. 엄만 별로 재미없어? 글쎄다, 엄만 이상한 소리 내는 강아지인가 뭔가 있다길래 그걸 기대했었는데 정작 서커스에 나오지도 않고. 에휴. 엄마 잠깐 통화할 건데 조용히 해줄 수 있지? 어? 와, 꿈속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네. 솜사탕. 엄마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모페르, 엄마 통화 중이잖아. 돈 줄 테니까 가서 사와. 씩씩하니까 잘할 수 있지? 알았어. 네네,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페르? 모페르! 엄마? 아, 너무 멀리 온 걸까? 꿈속에서 봤던 모든 물품들이다. 추워. 설마 저 통에 들어가나? 어, 맞네. 그래서 저걸 제일 가장 큰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구나. 게임 중에서. 저 안은 좀 따뜻하지 않으려나? 그리고 잠듬. 저쪽 배분만 정리하고 가자고. 어? 가면은 어디다가 두면 돼? 여기 상자? 오늘 회식은 좀 맛있는 집에서 먹자. 아, 깜빡 졸았나? 어? 어? 문이 안 열려. 뭐가? 뭐야 이거? 열어줘! 아무도 없어요! 열어주세요! 엄마! 누가? 글쎄요, 저희도 도저히. 네, 이 상자도 그냥 비품만 들어있어요. 잠궈놔서 누가 들어갈 틈도. 세상에! 오페르 괜찮니? 얼마나 여기에 갇혀있던 거야? 오페르는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담. 그래도 부모님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네요. 얘는 괜찮아? 응. 오늘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나 출판 계약 잡혔어. 뭐? 정말? 응. 그렇게 큰 곳은 아닌데 준비하느라 좀 오래 걸렸어. 잘됐네. 다행이다.
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같이 지낼 수 없을까? 어? 해피엔딩? 자, 한잔하시죠, 아담. 맨날 차 마시는 놀이만 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재밌니? 응, 이 노래가 제일 신나. 이제 그만 잘 시간이란다. 응, 알았어. 엄마, 내일이면 정말 아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예전처럼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살자. 응! 잠이 잘 안 와. 그래? 그럼 엄마가 같이 자줄게. 여전히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오페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니. 어서 일찍 자야 내일 일어나서 내일 할 일을 할 수 있단다. 자, 코 자자. 오, what the fuck. 이래서 트레직이 계속 불타는 이미지로 나왔구나. 더워. 뭐야? 오페르, 일어나! 응? 어? 무슨 일이야? 여기서 나가야 돼! 엄마, 잠깐만! 왜? 나 인형 두고 왔어. 뭐? 인형 아빠가 준 거! 잠깐만. 안 돼, 오페르!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때부터 자아가 있었어요? 모페르, 뭐 하는 거야? 어서 돌아와! 모페르! 모페르, 죽었어? 아, 혼수 상태인가? 그래서 꿈에서 영혼이 갇혀있는 거고? 엄마가, 엄마가 살려줄게. 제발 정신 차려, 모페르. 괜찮을 거야, 모페르. 다 괜찮아질 거야. 아가, 제발 눈 좀 떠. 엄마가 다 잘못했어. 외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도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네요. 대체 왜 깨어나질 못하는지. 뇌가 수면 상태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마치 끝나지 않는 꿈을 꾸듯이. 더 이상은 안 돼요, 모페르. 돌아가요. 알잖아요, 모페르. 이곳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이미 늦었어, 모페르. 아담! 내 이야긴 잘 봤어? 썩 재밌는 얘긴 아니었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래로 쭉 가면 꿈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거기로 갈 거야. 그럼 꿈은 깨어지는 거지. 속인 건 미안해, 아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을 말하면 네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 내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안 돼! 아담, 그녀를 막아요! 이제 당신밖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녀가 떠나면 이 꿈은 사라져요. 당신도, 꿈 주민들 모두가 죽는다고요! 그녀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꿈속 모든 주민이 죽게 할 순 없어요!
가야 하는 거야? 가야 해, 아담. 비켜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아담, 신중히 생각해요. 그녀를 보내면 그녀 대신에 수많은 꿈 주민이 죽어야 해요. 소수와 다수를 고를 때 당연히 다수 쪽을 택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녀의 이야기에 동정심을 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꿈속 주민들 인생은요? 당신의 인생은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녀 때문에 희생당할 수많은 존재들을 생각해보라고요. 생각해보면 꿈속 존재들이 자아를 갖게 된다면 진짜 살인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창조된 거는 모페르가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이고 혼수상태에 빠진 모페르는 마땅히 깨어나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건 모페르의 인생이니까 우리는 막아설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비켜준다. 알았어. 어? 비켜주는 거야? 아, 난 미쳤어요? 이해 못한 건가요? 그녀를 보내면 당신도 죽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비켜주는 거야? 아담. 무슨 짓을... 안 돼! 가지 마! 아담, 어떡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뭐 이 자식아. 난 저장할 거임. 네가 뭐들 죽인 거야. 여기는 어디야? 이상해. 왜 날 그냥 보내주는 거야? 넌 나 때문에 죽을 거야. 내 꿈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내 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어서 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따윈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야. 나도 그랬고 이 꿈속 주민들도 그랬어. 그런 멍청이 따윈 너 어디에도 없다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안해, 아담. 다른 꿈 주민들에게도 모두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잊지 않을게. 안녕. 진짜 안 돼. 모페라! 룰루. 어? 무슨 진동이. 바다 쪽은 어디까지 복구했어? 지나다닐 정도는 돼? 네네, 길은 어떻게 지나댕길 정도는. 어? 아니 왜 목이 잘려요? 그냥 사라져야지. 개오반데? 연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나한테. 모페르!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나
꿈을 꾼 것 같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 깨워주셔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상태 보기 굉장히 좋네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일찍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일단 몸을 안 움직인 지 오래됐으니 재활 치료를 좀 받으면 문제없이 회복될 거예요. 몸은 괜찮니? 아직도 무슨 꿈 생각나? 응. 무슨 후유증 같은 걸 거야. 괜찮아.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무슨 그림 그리니? 모르겠어, 나도. 몇 년 후. 어때, 모페르? 새 집 괜찮지? 아빠가 열심히 찾았는데. 좋아요. 하하, 이게 바로 아빠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 아니겠냐? 아빠가 짱이지? 아이고, 그동안 내가 뒷바라지 한 거나 갚으세요. 와서 짐이랑 책장이나 옮겨. 진짜 잘 됐다. 맞다. 아까 밥 먹고 약 먹었어? 아, 맞아. 또 깜빡할 뻔. 치료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 아빠, 이건 뭐야? 아, 그거 기분 나빠서 버릴라 그랬었는데 왜 거기 들어있지? 버려?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내가 갖다 버릴까? 아, 그래 줄래? 좋아, 어디 보자. 봉투가... 어라? 아... 야! 내 잠수정에 온 걸 환영한다. 직접 수제 제작, 늘 데리러 끌고 온 거라고. 넌 이 세계의 구원자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 아담. 자, 이렇게 드림 로즈가 끝이 났습니다. 아주 재미있었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90%가 맞아떨어져서 막 엄청나게 커다란 반전 이런 걸 느끼진 않았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연출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만들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보면서 많이 울컥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되게 마지막에 훈훈하게 끝난 것 같네요. 아, 네, 야, 꿈 사라지는 그 연출은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았냐? 아, 씨. 그래, 아무리 그래도 환상 속의 존재들일 뿐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이 잔인한 제작진분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진엔딩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엔딩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해서 되게 막 찝찝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등장인물들도 다 엄청 특색이 있었고 일단 축구로는 역시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 정말 짱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아담을 끌어안고 있는 밀폐유. 아, 오늘 야식은 밀폐유다. 자, 드림 로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했네요. 제작진분들이 아니라 제작진분. 다음에 또 후속작 나오면은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작 원해요! 드림로즈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